국내 정수기 사업의 본격화를 이끈 계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 대구 시내 전체 수도 공급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낙동강 속의 다사수원지입니다. 이 수원지에 어제 오후 2시쯤 유해 폐수가 유입되면서 가정에 공급되는 이 수돗물에까지 심한 악취가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패널 오염 사건 이후 물의 소중함과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깨끗한 음영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며 정수기 사업이 한층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